이제 오늘은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이 홈니와 비나스라는 이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이 성경에서 묘사되는 홈니와 비나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뿐입니다. 온통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한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로는 그들이 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 나오는 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이 뭘 강조하는 말씀인가 하면은 이 민수기 14장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다음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동안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거를 믿지 못하는 태도, 이게 멸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2장 17절에 나오는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표현하고 사무엘상 1장 3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이두 개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두 아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집례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특새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저에게 먼저 주시고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강조점이 뭡니까? 그 사람의 포지션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그게 곧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홈니와 비느하스가 기능적으로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손색없이 잘 감당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하는 마음과, 그래서 이제 성경이 표현하는 그 여호와의 제사를 그 멸시하는 이런 태도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인간은 늘그 사람이 껍데기밖에 모르니까 저 사람이 무슨 중심으로 지금 저 직을 행하는지 몰랐었는데, 두려운 게 뭡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람도 알 만큼 타락의 길로 나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호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목회를 하는 제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죽을 때까지 목회는 할수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나중에는 다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발각이 되겠지만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할 끝까지 감쪽같이 그런 속임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 모두가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뭘 두려워합니까?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하나님께 싫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에 목사인 저나 우리 부교역자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중직자들 모두가 다 이걸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특새 기간에 여러분께 새삼 감사하는 게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막 간증의 글이 막다 쏟아져 들어오는데 제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막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도 안 펴놓고 다 읽고 있습니다. 막 틈틈이 계속 이제 그거를 간증의 글을 다 읽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앞에 나서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저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둘째 날에 참 인상적인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지금 대구 출장 중이라 부득이하게 모텔에서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고 모텔이라는 곳이 첫날 예배에 참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환경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붙잡고 모텔이 떠나가라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더군요. 중간에 생략하고요. 엘리만도 못한 나인데 나는 어쩌면 엘리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새벽에 정말 모텔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옆방에서 들었다면 웬 남자가 이 새벽에 모텔에서 노래 부르다 또 갑자기 울다 했으니 술이 엄청 취했구나 갈로하고 엘리가 한나를 보듯 생각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술 취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눈물로 주님을 부르짖은 게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깊이 취해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텔이라는 환경에 사실은 그 뭐 방음도 잘 안 되고 새벽에 그렇게 막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 그분도 알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억제할 수 없는 그 충동으로 그렇게 그 새벽에 그 모텔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이런 분들이 홈니아 비느하스가 겉으로는 제사장직을 갖고 있고 겉으로는 늘 제사를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과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는요, 늘 이게 위험한 게, 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묵상을 하고도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 있으면, 이게 다 주일 설교 인용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중단하고, 이걸 옮겨줬고 이러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야지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은, 써먹으려고 성경 보고 써먹으려고 기도하고 써먹으려고 묵상하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홈니아 비느하스와 같은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저희들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요새 뭐 목사들이 뭐 밥을 굶습니까? 옛날에는 성미라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그 쌀을 조금씩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주면은 목사님들이 그걸로 이제 밥을 해먹고 하는 가난한 시절이지만 왜 분당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선물 안 받는다고? 야, 이걸 그렇게 공포하고 광고하고 해도요 뭐 하여튼 뭐 선물이 막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뭐 나눠주기도 하고 또 갖다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선물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선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저희들 배 굶지 않습니다. 저희들 위해서 선물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우리 목사님이 홈니와 비느하스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타락이 뭐냐? 성적인 타락이에요.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앞에서 영적 타락이 나오고 바로 뒤이어가지고 성적 타락이 나오는 것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내일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텔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가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내일 내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막 그냥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노년에 마지막에 그냥 그 실족하고 변질하고 막 돈 밝히고 그러면 막 실망했다 그러고 그 지금까지 저 목회가 다 위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위선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젊은 시절의 순수함도 그 사람 그분의 모습이고요. 끝에 저렇게 우리를 참 실망시키는 그 모습도 그것도 이분의 모습이에요. 단 하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저 목사님이 교회가 좀 커졌다고 방심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했구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내일 타락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그들의 가슴 아픈 특징이 뭐냐?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뭐 물론 이 구절 속에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 교육에 실패한 모습, 무능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오늘 새벽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미 이들의 이 경직된 태도, 누구 말도 듣지 않는, 누구의 권면도 듣지 않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지금 이 아들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그 병듦.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새 기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많지만 우리의 이 경직된 마음, 굳어진 마음, 이걸 방치하면 이제 어떤 경화가 일어나느냐? 누구 말도 듣지를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의 그 젊은 교역자들을 참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요, 화요일마다 그 거의 뭐 이건 제자 훈련이라고 이름할 수도 있고, 또 화요일 날마다 이제 우리 교역자 목회 수업을 합니다. 많을 때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제가 이 강의가 아니고요, 거의 뭐 그냥 잔소리예요. 그리고 저는 뭐 그 반복의 대가거든요. 교육은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3년 동안 똑같은 말을 예화까지는 똑같이 들어요. 지난번에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예화도 막 똑같은 이야기래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 그러면서 한 시간씩 하면서도 어떨 때는 내가 돌아와가지고 좀 지루하겠다. 이 똑같은 예화를 한 10번 이상 들은 교역자도 있거든요. 그 뭐 철판 깔고 저는 해요. 듣거나 말거나 뭐 또 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막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좀 말이 좀 셉니다. 교역자들한테.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갓 군대 지금 입대한 그 이등병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다 영적 장교들인데. 그래서 굉장히 강도가 세요. 주일 예배가 제일 부드럽고요. 부드러운 게 그 정도랍니다. 순장반 모임은 조금 더 세고요. 장교들 모임이니까. 교역자들 모임은 살벌합니다. 막 직격탄을 날려요. 막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목회 그만두라고. 그 왜 자꾸 성도들을 괴롭히느냐고. 당신이 게을러가지고 그냥 뭐 그냥 콩 심어 먹다가 콩에 소출이 별로 없으면 당신이 적게 거두면 되지만 왜 성도들이 당신의 게으름에 그런 손해를 봐야 되느냐고 막 직격탄을 막 한 시간 반씩 날려요. 어떨 때는 해놓고도 내가 좀 너무했다, 격려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떤 교역자들은 와서 저 앞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그런 교역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건 제가 귀한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이 순수하신 거예요. 여기에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 굳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새 기간 동안 남은 이틀,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 오래 믿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남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가 내게 뭐라고 지적하면 그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꾸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그 다음 보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자녀들에게도 점점 더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따가 기도하실 때 소원을 가지고 이것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기록들이 세 가지 정도로 그들의 문제점이 정리가 되는데요,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모습이 드러났을까? 질문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들에게 내면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점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열매고요, 눈에 보이는 열매고요, 그들이 이런 열매를 보일 수밖에 없는 뿌리,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건 지금부터예요. 자, 홈리와 비나스의 근본적인 문제점 두 가지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모든 이 홈리와 비나스의 악한 끝으로 드러나는 이 행위들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구약학자 담노시라는 분이,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알지 못하더라는 이 표현이 창세기부터 열왕기서에 이르기까지 딱 세 번, 또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제일 먼저가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사용된 표현인데요, 출애굽기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알지 못하니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데, 자,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여기 또 나오죠. 마지막 한 군데가 더 나오는 게 아까 방금 읽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묵상을 한 오늘 새벽이에요. 이렇게 그 싸한 아픔이 밀려오는 게 뭐냐 하니까요, 이 구절이 쓰여진, 제일 먼저 쓰여진 데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바로왕이에요.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을 알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왕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로 바뀐 게 아니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호수아 이후 세대의 사람들이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 바로왕을 닮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더 가슴이 아팠던 게요, 자,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세대 교체가 됐죠. 그 다음에 표현을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내가 의도적으로 틀리게 읽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대로 기록이 돼야 됐다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경은 다음 세대라 그러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게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내 아들이 저하고 다른 세대래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와 같은 세대예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요, 그 은혜의 물고가 저에게 흘러와가지고 저도 아버지가 걸어가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하고 저는 같은 세대예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라 그런다면 이런 슬픈 일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적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는 다른 세대예요. 문화적으로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걔들이 우리가 그렇게 가슴으로 부르는 그 조용필의 노래를 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트윈 폴리오의 그 주옥 같은 기타 반주를 들으면 얘들은 촌스럽다 그래요. 이런 문화적으로 다른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걔들 노래를 안 좋아하면 되니까. 우리도 걔들 노래 안 들어요. 문화가 달라요. 다른 세대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다른 세대라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아이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눈은 이 세상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바로의 아들들이 바로의 후대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를 알게 되었더라가 아니고 여호수아의 후세대들이 바로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다른 세대가 돼버렸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어제 제가 주일학교 교역자들을 만나서 다른 일로 만나서 이제 대화하다가 회의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특세 때 하면은 막 꼬맹이들 막 손잡고 오고 중고등학생들 교복 입고 오고 그래서 바깥에 그 김밥 팔고 그 오뎅도 팔았습니다. 이건 애들에게 배려하느라고.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점점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쓱 둘러봐도요. 이 꼬맹이들 뭐 이런 애들이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그걸 강조 안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막 어른들만 가지고도 지금 뭐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이제 이건 뭐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다음 세대가 밀려난다면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이번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부모들이 은혜 받는 이 현장에 저는 그 특세 사진 중에서 너무너무 마음에 그 각인이 되어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엄마가 눈물이 막 흐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어린 한 대여섯 살 때 보이는 그 아들이 자기 엄마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이 사진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엄마는 이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단절이 되면은 이 귀했던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예요. 저는 어제도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제 시무투표가 단순히 요식행위, 왜 다른 모든 그 공동의회에 투표할 때는 주보에 용지 다 끼워넣고 거기서 OX 그 자리에서 다 긋는데 왜 담임 목사 시무투표는 유별나게 선관위에 가가지고 막 그거 빌려오고 전자투표 도입하고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뭐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는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누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교회 욕하면은 너 교회 오해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교회 그런 데 아니야 너 분당으로 여기 한번 와봐. 교회 그런 데 아니야.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분당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도록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어른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자기 담임 목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시무투표 하나도 얼렁뚱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끼리라면 뭐 양심적으로 합시다 그러고 용지 주판에 넣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펴서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시청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 자녀 세대 어떻게 하면은 같은 세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몇 번 설명해 드렸죠? 이 야다는요 안다라는 이 단어인데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서 받아 적어서 아는 알면 야다가 아니에요. 이 야다는요 경험으로 깨닫는 거예요.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야다의 인물은 다윗 아닙니까? 어떻게 그가 골리앗에게 덤빌 수 있는 용기가 나왔나? 그가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야다한 거예요. 그 사나운 짐승이 공격해 올 때 어떤 은혜로 내가 이것들을 보호할 수 있었나? 하나님 은혜를 삶 속에서 야다한 거예요. 23살 때까지 저는 목사 아들이고 교회에서 자랐고 맨날 기타 치고 노래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하고 다녔지만 뭐 대학부 회장하고 뭐 그렇게 하고 다녔지만 저는 야다가 없었어요. 23살 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죽을 고생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가를 야다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까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는 이 구절이 가슴이 아파요. 오늘 부모의 이 과잉보호, 뭐 애들이 뭐 물 가운데로 지날 뭐 일이 있어야지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죠. 불 가운데 근처도 못 가게 하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불 가운데는 엄마가 대신 가줄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야다할 기회가 없어요. 뭐 문제 조금 생기면 부모가 다 해줘버리고 부모가 다 해줘버리고. 이런 면에서 저는요 어려운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 더 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야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홈리와 비나스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자기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그래서 이제 나는 물러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게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 다음 보세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지금 뭐 어른들의 그 권면은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라, 이거를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후배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 앞에 여호와를 섬겨라는 말씀 앞에 무슨 토를 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뭐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경외라는 단어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많이 강조했으니까요. 이 경외는요 다른 말로 고치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건 여호와를 두려워함이에요. 너무 크신 그분 앞에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경외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 우리의 가슴 치면 회개해야 될 대목이에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여러분 예배 지각을 뭐 그냥 뭐 밥 먹듯이 하고, 제가 그 예술의 전당 이런 데 가보면은요 이제 간혹 이제 너무너무 좋은 연주회 같은 거를 우리 성도님이 이제 초대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돈 주고는 내 그거로는 도저히 그 사볼 수 없는 이런 이제 초대권을 제가 받으면은요 한 번씩 이제 그런 데는 가거든요. 그 가보면은 비쌀수록요 시간이 아직 7시에 연주 시작인데 6시 한 40분 50분밖에 안 됐는데 뛰어요. 막 뛰어요. 늦으면 안 되니까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막 뛰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요 그까지 연주보다도 지금 이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오부 예배 보면은 막 청년들 예배를 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요. 뭐 지각 뭐 뛰는 신용 이런,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막 야단을 무지 쳤던 게 지각이거든요. 야단을 치면서 이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에게 뭐라고 야단 쳤냐 하면 네가 오늘 예배 지각을 했으면 뛰는 신용이라도 그렇게 그냥 맨정신으로 들어오면 내가 지금 너무 열받거든. 네가 오늘 지각을 했으면 뛰는 신용이라 하란 말이야. 버스 내려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올 때 도저히 못 그러겠거든. 일부러 그냥 이렇게 내 앞에서 신용이라 이렇게 숨이 안 차도 차는 신용이라로 하단 말이야. 어떻게 지각하고 네가 이런 태도로 들어올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너무 가소로운 거죠. 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니까요 그냥 뭐 할아버지 수염 그냥 잡아 뜯는 버릇없는 그 손자가 양산되는 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 주인집 여자가 그렇게 그냥 유혹하는데 그 주인집 여자라고 상상을 해요. 그 있는 집 여자니까 피부 관리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매일 우유로 그냥 그 뽀송뽀송한
아줌마가 유혹을 하는데 그 피가 끓는 요셉이 아무도 없는데 안 들킬 건데 그 슬쩍 한번 그렇게 자기의 욕정을 채우면 그 주인이 그 여자가 얼마나 또 그 용돈도 주고 요셉을 잘 돌봐주겠습니까? 왜 끝끝내 요셉은 그 여자의 유혹을 물리칠 수밖에 없었냐고요. 요셉이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지으리까.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당신 남편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 남편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으면 그날 요셉이 성적으로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어도 괜찮아요. 그 멍청한 남편이 모르는데 뭐. 그 저는 참 이 여자 남편이 너무 불쌍해요. 그 어떻게 그 남편을 두고 그 어린애를 갖다가 이렇게 성적으로 유혹을 하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유부녀 바세바를 범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한동안 없었습니다. 다윗이 1년 가까이가 되도록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됐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들면서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마음이 무뎌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느냐?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추상 같은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메시지로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무서운 표정으로.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리고는 쏟아지는 무서운,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이 쏟아지거든요. 다윗이 그 나단의 추상 같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다윗의 귀한 점은 홉니와 비나스처럼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의 말을 그냥 흘려보내질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특세 왜 합니까? 여러분 이 특세에 그저 듣기 좋은 말 듣고 떡 나누고 잔치하고 율동 보고 그러려고 우리 잠 안 자고 이게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특세 왜 합니까? 나단을 만나러 온 거예요. 나단. 여러분 특세 왜 합니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린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 홉니와 비나스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치시, 야다, 하나님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제자 훈련 10번 해보세요. 아버지 내 삶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야다하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 안 들켜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요셉처럼 두려워하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새벽이라서 노곤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심장에 팍팍 꽂혀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이 바로 내 가정에 주신 말씀이요 내 자녀에 해당되는 말씀이요 내가 회개해야 될 말씀인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자, 여러분이 목요일쯤 되면은요 이제 체력이 가장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이 머리가 이게 작동이 안 돼요. 멍하고 띵하고 막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데 이 시간 우리가 이걸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찬양 부르고 바로 연이어 가지고 피난처 대신 주 예수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요 중국 사람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에요. 지금 제가 일본에 가서도 그 모습을 눈으로 목도했지만 중국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간 믿은 그 젊은 대학생들이 200 몇십 명이 저를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 이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이 곡을 만든 이 곡을 보니까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을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이 찬양 첫 가사가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오늘 중국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 못합니다. 오늘 중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대놓고 막 새벽에 나와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중국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홈리아 비나하스가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그 제사장 역할은 승계는 했지만 온 땅 흔들리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중국에 지금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열방과 민족의 왕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애쓰셔야 돼요. 내일하고 모레는 더 쉬워요. 여러분 싸우세요. 체력과 기왕 여기 왔는데 하나님 이 시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모텔에서 소리 지르며 찬양한 그 성도도 있는데 하나님 앞 우리 찬양 부를 때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후렴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여러분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여러분 이거 맛보셔야 합니다.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찬양할 동안에 기도 같으시면 기도하시고요 이 후렴 찬양할 때 마음으로 하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중국 땅에서 그 핍박 가운데 이제는 공산 중국 당국이 손 쓸 수 없을 만큼 복음의 씨앗이 지금 퍼져나가 수억의 중국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입술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여러분 복음을 받은 연조로 치면 우리 막내 동생 같은 중국 땅에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버지 저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야성이 넘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주님의 임재를 내가 이 시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후렴 몇 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 앞에 온 전심을 다하여 우리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확신 가지고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의 임재에 시대 온 민족과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오늘 여러분 딱 한 가지 가지고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열정을 가지고 주님 사랑했던 적이 있었고, 저도 열정을 가지고 주님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텔에서조차 주님을 소리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열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안에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 안에 주님 섬기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려 주옵소서. 어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역사에 사랑의 영광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굳어진 마음들이 놀랍게 옮겨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지금 땅 가운데 주님 거기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일하다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이기적인 신앙으로 뱉돌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접 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기회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나간과 같은 질책과 아버지 오염소야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직면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심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기회를 달라보고 몰입치며 다시 한번 이 땅의 후반전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수입하신 일 성경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깊은 나무를 깊이 주시와 그리는 가운데 인자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온 민족의 죄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너진 가정의 죄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보라 알지 못하였던 우리 마음과 어제 진리를 찾아가고 우리를 모든 것으로 보지 않은 곳에서 밝은 조명한 새로운 깨달아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하시는 그 장소를 우리 진리가 되시옵게 생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마다 흔들어 주시옵소서. 보관에 저버리고 다른 세대를 만들어 가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영천의 나의 욕심에 동원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이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져버린 그 진심과 영적인 그룹들이 하나님 앞서 목을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신당을 위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지경까지 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보에 많이 거리가 없었소. 하나님 임재하시며 모가정이 되어버리니 이 시대 비참 아버지는 그 일을 심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사모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모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모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모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한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영적인 한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영적인 어머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존재감이 잃어버리고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시옵소서. 세상의 종속에 빠져버린 남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가정이 사라져버린 이 땅 가운데 아버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함께 목표를 잡고 지어져 하나님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지 지선을 이루는 놀라운 세대가 가득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이거 아십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굴복하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주관자 되신 그분,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소리 높여 찬송하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 또 가, 예수로 사네, 힘으로 서네, 예수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그 영광을 예수로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예수와 그의 길로 걷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의 삶으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남은 시간 기도할 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 땅에서 지금 불같이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좀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우리 젊은이들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텐데 우리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홈니와 비느하서 같이 엘리의 두 아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굳어졌다 하더라도 주여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하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가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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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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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굳어진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사춘기를 지나고 세심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수지하며 주시하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섬기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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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